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사렛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의미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영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3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던 제자들, 예수님이 웃으시면 그 눈매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이 걸으실 때 그 걸음걸이가 어떤 습관이 있고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가 어떠한지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영인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너희들이 보는 대로 뼈도 있고 살도 있느니라. 내 손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보려무나 혹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생선 토막을 드렸더니 제자들 앞에서 생선 토막을 잡수십니다. 나 나사렛 예수가 정말 부활했단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어.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분 손바닥을 보고 만져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렇지요. 영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 혹은 영혼으로 너무나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겠지요. 여덟 해가 지난 후에 도마도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실내에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야, 네 눈으로 내 손바닥을 보고 만져보아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러자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목격하도록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아서 믿은 이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왜요? 그분은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음성도, 그분의 얼굴도, 그분의 키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주님 자신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증명해 주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던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만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믿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동네에서 걸으시는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려고 몸부림친 결과물도 아니고 믿으려고 연구한 때문이 아니라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한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아는 것, 우리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압니다. 죽지요. 삶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간에 언젠가 틀림없이 죽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도 아는 바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우리가 죽는 그때에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다가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낙원에 있다가 언젠가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가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벌거벗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며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놀라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 우주 속에 우리들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동화보다도 더 동화스럽고 전설보다도 더 전설 같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고부동한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확신은 우리들에게 확고부동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를, 지금 우리를 복되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들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빼어난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항상 관심을 받고 있는 그 모습입니까? 우리는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눈을 비비고 보아도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감사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용납하고, 선대하고, 인내하며 살아내는 그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복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혹시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여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겹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감사할 이유가 없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들, 여러 가지 불의와 악으로 인하여 맹렬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타올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즐거워할 수 없다면, 지금 감사할 수 없다면, 지금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부활 소망에 관한 믿음만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에 켜켜이 묻어있는 때를 떼어내십시오. 지금 즐겁지 않고, 지금 감사하지 않고, 지금 노래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현실 가운데서도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선대하며 수많은 이들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될 때 후회로 가슴 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하고.